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네, 앞서 우리 현대차 얘기 좀 나눴지만 차량용 반도체 쪽을 좀 더 유심히 보시는 모양입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 오늘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오히려 현대차가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니까 그러면은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제는 슬슬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내재화를 이루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들이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올해 또 현대차가 반도체 수급난에 미국 이제 엘리바마 공장을 가동 중단을 했고 이 피해가 어느 정도 여파가 있을 거고 지금 당장 해결될 수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지금 차량용 반도체 막 생산을 해내서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쇼티지이기 때문에 이제 여파가 국내 공장에도 일부 있을 가능성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주가를 누르고 있는 주요 원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현대차가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재화 혹은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게 현대차가 돈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강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해야 될 시기에 이 부분이 놓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빠른 집행을 할 수 있을 거로 좀 예상이 되고 전체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생산 기업 혹은 이제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수급을 계속적으로 받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관련 정보 몇 가지 좀 기술 분석도 해 주시죠. 네, 먼저 이제 텔레칩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텔레칩스 같은 경우 지금 차량용 반도체 대장주로 나오고 네.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 M&A 관련 이슈로 고점 형성했다가 결국에 지금 60일선 이제 요 라인에 20일선을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도 그래도 약 반등에 성공해서 도지 캔들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네. 다음 채널로 갈 수 있는 고점을 다시 한번 터치할 수 있는 모습은 충분히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이어서 이제 혜성 DS 설명을 드리면 혜성 DS도 이제 보통 다 이제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선에서 반등에 성공을 하고 반등에 성공을 해서 다음 채널로 향하는 지금 주요 지금 목 구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가 좋았다면 조금 더 강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KC까지 설명을 드리면은 네. KC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워낙 물량 자체가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동반이 안 되면은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KC 또한 121선에서 강한 지지가 나오고 있다. 전체적으로 지지가 나오고 있고 만약에 장이 좋다면 충분히 다음 채널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공통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텔레칩스 또 해상 DS KC까지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 안에서 가장 주목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아무래도 해상 DS가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정적인 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외형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차량 반도체 및 모바일 기계의 패키징 재료로 사용된 리드 프레임이랑 그다음에 기판을 생산 중인데 이 기판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인피니온이나 이제 NXP 등 주요 차량 반도체 기업에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어떤 M&A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 기업 안에서 사실 굉장히 선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수혜주로서 추가적으로 부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존재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공장 증설 효과가 올 하반기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형적 성장을 하는 기업이라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말씀과 함께 네. 긍정적인 이야기와 함께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실적이 가장 기본입니다. 실적이 무조건 올라야 돼, 좋아야 그렇죠. 되고 네. 앞으로 더 좋지 않으면 소외받는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해성 네. DS는 외형적 성장까지 같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해성 DS 매매 전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 차트가 지금 안 떠가지고 일단 말씀을 네. 드리면은 매수가 현재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목표가로는 63,000원, 손절가로는 45,0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성 DS 지금 현재 2%대 좀 상승하면서 54,000원 선에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매매 전략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테마니슈 리치앤코의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